자, 그럼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자, app_mysql.js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id 값을 끌고 들어왔을 때는 여기 있는 이 URL 규칙 두 개 중에서 바로 이 뒤에 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요 id라고 하는 이 치환자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접속한 id 값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id는 request 그리고 param 그리고 id.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사용자가 id 값을 물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토픽으로 들어왔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사용자가 그냥 토픽으로 들어왔건, 토픽 아이디로 들어왔건 상관없이 글 목록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글 목록을 보여주는 코드는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서 이 안쪽에서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이 만약에 있다면 자, id 값이 있으면 우리는 상세 보기를 해야 되고 id 값이 없으면 그냥 뷰를 화면에 표시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줬고요. 그 다음에 id 값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저 id 값을 이용해서 쿼리를 또 실행을 시켜야 돼요. sql select 그리고 상세 보기는 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별표 from topic이라고 이렇게 하고 connect의 query sql 그리고 상세 보기니까 where 조건을 추가해서 id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렇게 치환자를 쓰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자로 치환자를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사용자로부터 받은 id 값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function, 그 다음에 callback, error, rows, fields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rows의 값이 없다면 그 얘기는 뭐죠? 없는 데이터에 사용자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errors의 값이 있으면 뭐 에러가 있으면 에러인 거죠.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console.log error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고요. 화면이 아니죠. 콘솔에 개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그리고 에러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뷰 템플릿 파일을 렌더링 하는데 그때 토픽 값을 전달하는 거죠. 이 로즈를 토픽스로 바꾸고 이 토픽 값을 0을 이렇게 해줍니다. 왜 그렇죠? 이 topics에 담겨있는 값은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값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0을 뒤에다가 붙여준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에러가 있네요. 자, 에러를 보니까 46번째 줄에 에러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46번째 줄은 여긴데 보니까 뭔가 모양이 이상해. 자, 파람 쓴데 파람이라고 했네요. 자,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d 3이 이렇게 전달이 됐죠. 근데 실행해보니까 값이 없어졌어요. 자, 홈으로 가니까 여러 개고 본문으로 가니까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무슨 조화일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있는 요 안쪽에서 실행되는 코드에 topics를 썼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글의 목록을 보여주는 부분도 topics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바깥쪽에 있고 얘는 안에 있으니까 얘가 바깥쪽에 있는 걸 덮어쓰기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걸 통해서 하나의 행만 가져왔는데, 하나의 행에 대한 결과값이 이거의 값이 돼버리면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로 할까요? 저는 토픽으로 그냥 할게요. 그러면 토픽으로 하고 요 부분도 토픽으로 한 다음에 이 토픽에는 여러 개의 행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중에 첫 번째 행인 0을 이렇게 전달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글 목록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opic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id 값이 있는 경우에 전달, view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view.jade로 가서 view.jade에서 이 topic이 전달된 상태일 때 타이틀은 topic.title, description은 topic.description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한 여기 있는 URL로 들어온 ID에 해당되는 글의 상세 보기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 저자 정보까지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자 정보도 화면에 좀 표시합시다. 자, div 태그 밑에다가 by라고 하는 텍스트에 더하기 topic의 also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by 그래피티에 by draw, by egoing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픽으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와 토픽의 어떤 ID 값을 가지고 접속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렵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됐으면 제 탓이니까 너무 실의에 빠지지 마시고 좀몇 번에 걸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불필요한 코드는 삭제를 할 건데, 여기 삭제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좀 좋은 코드가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요거 카피해서, 만약에 에러가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에러 로고를 찍히게 하고,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이 내부적으로 서버 에러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코드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본문 그 로그를 클릭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웰컴이 나오고 여기 있는 본문을 그 글들을 클릭했을 때는 그 글에 해당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